안녕하세요, 우비입니다. 네, 오늘은 전 영상이랑 머리랑 옷이 같죠? 네, 동묘 하울 영상을 다 찍고 바로 바지 리폼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전에 동묘 하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지를 제가 직접 리폼할 거예요. 아빠가 주무시고 계셔서 목소리가 작은 점 이해 바랍니다. 그때 제가 바지를 이렇게 입어보고 기장에 맞춰서 접어놨어요. 이렇게 한쪽만 체크를 해놨는데, 네, 먼저 설명해드릴 건 준비물을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볼펜,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접어놓은 바지에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려고 볼펜이 필요하고, 일단은 가위, 저는 이걸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칼, 이거는 뭐 혹시 몰라서 필요할까봐 준비를 했고, 동전이랑 비닐장갑, 이거는 뭐 필요 없는데 어디 바지 리폼 영상에서 동전으로 이렇게 긁으면 실이 좀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해서 동전을 준비했고, 비닐장갑은 제가 동전을 맨손으로 만지는 걸 정말 정말 싫어해가지고 비닐장갑을 끼고 동전을 만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가 필요한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를 대체할 만한 물건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칫솔통 괜찮겠죠? 이게 좀 약간 뭉툭뭉툭하긴 한데 저는 자를 대신해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폼 준비 끝! 저는 오늘 데미지를 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디스트로이드진처럼 해짐을 주는 게 아니라 바지 밑단을 자르는 거라서 쉬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바지 리폼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이 아까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바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쪽만 접어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러면 볼펜으로 어떻게 체크를 하냐? 볼펜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접힌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싹싹싹싹 이렇게 그어주면 선이 생겨요. 피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선 있죠? 여기 선 있죠? 이게 제가 방금 볼펜으로 그은 선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다시 자를 대고, 네,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자로 선이 생긴 거? 저는 정말 감으로 좀 대충 할 건데 선이 있으면 선에 대고 이렇게 맞춰서 잘라줄게요. 원래 자를 대고 칼로 긋는데 저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자르겠습니다. 하, 떨린다. 커팅진처럼 만들어 올 거예요. 밑에 실밥이 풀리도록, 요즘 그런 게 유행이죠? 옷가게를 가니까 바지들이 다 그렇게 코팅진밖에 없더라고요. 어? 벌써 일자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잘라줍니다. 최대한 이렇게 쓱싹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자르시면 실밥이 정말 많이 바닥으로 튀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데 위에서 하세요. 바닥에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잘랐으면 여기랑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리가 짝짝이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조금 더 길어서 바지를 입으면 맨날 길이가 짝짝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다리에 맞춰서 바지를 짝짝이로 맞춰서 입었을 때 딱 맞도록 할게요. 여기가 오른쪽 다리인데 오른쪽 다리가 더 기니까 여기를 더 길게 잘라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접어요. 바지를 반으로 똑바로 접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는 이미 잘랐으니까 여기에 대고 또 선을 그어줄 거예요, 볼펜으로.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다리를 더 길게 자를 거예요. 그냥 안 그리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대강 자를게요. 일단은 어차피 이렇게 잘라도 안 맞으면 다시 입었다가 다시 리폼을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랐습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하죠? 근데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이거를 실밥을 다 풀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지를 일단 잘랐습니다, 가위로. 정말 쉽죠? 그냥 가위로 잘라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르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실밥을 풀어줘야 돼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서 본 방법으로 동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뒤쪽부터. 이걸 원래 한번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주면 더 자연스럽게 이런 게 나온대요. 근데 저는 이걸 빤 지 얼마 안 돼서 엄마한테 조금 혼났거든요, 빨래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손수 약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반대쪽도 같이 똑같이 해줄게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한번 1차 확인 겸으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핏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로. 저 이런 핏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부츠컷? 부츠컷 느낌으로 이렇게 이쪽 다리 보면 보이실 텐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대박. 진짜 대박. 진짜 대박. 괜찮죠? 약간 이 핏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진짜 제가 오른쪽을 좀 더 길게 잘랐잖아요. 근데 너무 길게 잘랐나 봐요. 이게 좀 더 긴 느낌인데 그냥 입을까요?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저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벨트하고 입으면 진짜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입어본 결과 저는 오른쪽에 바지를 조금 더 자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올게요. 뿅! 네, 여러분! 제 머리가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촬영 날에 정말 정신이 없었나 봐요. 진짜 이 바보 같다, 바보! 제가 다시 오른쪽을 자르겠다고 한 다음에 끄고 다시 자른 다음에 엔딩을 안 찍은 거예요. 자르기만 하고 다 끝난 줄 알고. 와, 진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바지를 입은 상태고요. 여기도 이렇게 자른 상태예요. 그때 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별로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근데 약간 길이가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별거 없는 리폼이었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리폼을 마쳤습니다. 와! 원래 여기서 더 포인트를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딱 지금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더 안 건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청바지를 가지고 다른 스타일로 같이 리폼을 하는 영상을 또 가져올게요. 그럼 이제 영상이 끝났으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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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예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남남남. 남남남남남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